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영상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이자 그 모든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었던 초기신라일식에 대한 상세 분석입니다. 초기신라가 남긴 일식 기록 전체를 평균적으로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지역 안에 신라의 실제 수도가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 박창범 교수의 논리는 그동안 대륙사관 주의자들에게 있어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륙사관을 반대하는 반도사관 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진은 그저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는 가십거리에 불과했죠. 하나의 그림을 두고 양쪽의 의견이 나뉘게 된 상황. 사실 이것은 양측 진영 중 한 곳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단 애초에 그림 한 장이 전해주는 정보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팩트에만 집중해 봅시다. 이 초기 신라의 사진이 객관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신라 분기 전반부에 기록된 16개의 일식 전체를 골고루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한반도가 아닌 중원 땅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GPS 추적 마냥 신라의 수도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저 초기 신라의 전체 일식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지역이 중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대륙사관 주의자들은 이것을 당시 일식을 실제 관측했던 위치, 즉 고대 왕국에 있어 그 수도의 위치와 동일시하고 반면 반도사관 주의자들은 사실 대부분이 그냥 무시로 일관하거나 그나마 학자로서의 소양이 있는 자들은 그 나름의 논리를 통해 이 둘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의 이전 영상인 역대왕조 일식 분석이 이쪽의 가능성을 알아본 것이라면 이번 영상은 바로 이쪽의 주장에 초점을 맞춰 과연 반도사관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측정해 보려 한 것입니다. 먼저 초기 신라 최적관 측지에 대한 반도사관 주의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 중국의 기록을 베꼈기 때문이다. 즉 신라 본기에 적혀있는 일식 날짜들은 그들 스스로 관측해서 적은 주체적인 기록이 아니라 단순 중국의 기록을 베껴온 것이기 때문에 응당 그 최적 관측지 역시 중원 땅으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애초에 관측을 통한 기록이 아닌 그저 일식 계산법으로 채워넣은 기록이다. 즉 신라 일식 기록은 신라가 관측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관측한 것도 아닌 그저 후대의 누군가 일식 계산법으로 역산하여 채워넣은 기록이었고 그것을 현대에 와서 최적관 측지를 구해보니 그저 우연히 이렇게 중원으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분명 한반도 경주에서 관측된 기록임에도 최적관 측지가 그저 중원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즉 어떤 국가가 기록한 전체 일식들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위치와 그 일식을 실제 관측했던 위치는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최적관 측지 지역의 평균 식분은 0.7 이상이지만 경주 역시 0.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최적관측지보단 아니지만 경주에서도 평균 0.6, 즉 초기신라 전체 일식을 평균적으로 해가 60% 가려지는 수준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그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선 이미 박창범 교수가 그의 논문을 통해 반박을 완료한 상태이며 제가 앞으로 사용할 논리의 근간 역시 박창범 교수의 연구 방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그저 박창범 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이렇게 스스로 연구를 해본 이유는 먼저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박창범 교수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고 이 항목에 있어서는 박창범 교수의 논문엔 없었던 내용이며 마지막으론 제 나름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박창범 교수의 연구 결과가 서로 맥을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전에 소개드렸던 프로그래머와 협력하여 시도한 그 연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라의 일식 기록은 그저 중국의 기록을 베낀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초기 신라의 16개 일식 날짜 그 전부가 한나라 사서에도 고스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즉 초기 신라의 일식 날짜는 기원전 54년부터 201년 사이의 것인데 이 당시 신라와 공존했던 중원의 국가는 오직 한나라뿐이죠. 정확히 말하면 전한과 후한의 일부 시기를 합친 것입니다. 이 당시 한나라 사서를 보면 당시 동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일식이 전한 19개, 후한 67개, 총합 86개가 기록돼 있는데 신라 본기의 16개 일식 날짜 전부가 이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만을 보고 과거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신라본기의식 기록은 단순 한 나라의 사설을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럼 과연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 나라의 일식 기록을 베껴왔다는 말을 한번 수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86개의 이 모집단 속에서 16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신라본기에 옮겨 적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베껴온 일식을 평균해 봤더니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베끼는 작업을 직접 수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즉 모집단에서 16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작업을 1만 번 반복 시행하고 그때마다 선택됐던 16개의 일식 세트를 매번 평균시켜 이들 중 초기 신라의 것과 유사하게 나오는 것이 몇 개인지 1만 분의 몇 개 이런 식으로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초기 신라처럼 베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해지는 것은 우선 기준 설정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도출될 1만 개의 평균 식분도 중에서 정확히 어떤 것이 초기 신라와 유사한 건지 아닌지를 판별할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으로 세운 것은 바로 최대 평균 값입니다. 초기 신라 평균 식분도에서 가장 안쪽에 바로 이 점, 이 점이 바로 최저관측지 안에서도 가장 평균 식분이 높은 지점, 즉 수치상으로 초기 신라 전체 일식을 0.71이라는 최대 식분으로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지점이었죠. 최저관측지란 응당 바로 이 최대점의 그 주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초기 신라와 유사한 최저관측지를 형성했는지 판별하는 데 있어 바로 이 최대점을 활용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총 만 번의 시행을 한다고 했었죠. 그중 첫 번째 시행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86개의 한 나라 일식 모집단에서 16개의 일식 날짜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뽑혀진 16개의 일식을 평균한 그 평균 식분도를 도출해 봅니다. 만약 평균 식분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여기서 평균 식분이 최대인 이 최대점만 지도에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행이 완료된 것이며 두 번째 시행부터는 계속 이것의 반복인 것이죠. 또다시 16개 일식을 랜덤으로 추출한 뒤 평균하여 그 최대 평균점만 계속 지도에 남겨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얻은 점을 포함 현재까지 총 두 개의 최대점이 노출됐죠. 바로 이런 식으로 총 만 개의 최대점이 도출될 때까지 작업을 반복한 것이며 그들 중 신라의 최대점과 유사하게 떨어진 것들을 체크해서 만 분의 몇 이런 식으로 확률을 도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출된 그 만 개의 최대점인데요. 바로 확률 계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만 개의 최대점이 가지는 그 분포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최대점의 위치들이 얼핏 보면 불규칙해 보이나 발에만 북쪽을 중심으로 한 영역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죠. 이 사각형 안에 6,463개, 즉 1만 개 중 65%에 달하는 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것은 모집단의 성질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한나라 86개 일식 모집단 전체를 평균한 그 평균 식분도는 이와 같습니다. 즉 애초에 모집단 자체가 발에만 북쪽에 그 식분이 집중돼 있고 여기서 19%라는 16개의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하게 돼도 여전히 그 모집단의 성질을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해야 할 것은 원래 이 연구의 목표, 과연 이 1만 개의 최대점 중에 초기 신라의 최대점과 유사하게 베껴진 케이스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유사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첫 번째는 최대점의 값이 얼마나 비슷한가, 두 번째는 최대점의 위치가 얼마나 비슷한가입니다. 첫 번째 기준, 최대점의 값입니다. 초기 신라의 경우 최대 평균 값의 그 수치가 0.7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집중도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오른쪽에 1만 개의 점 중에서 과연 초기 신라와 같이 0.7을 넘어서는 것들이 몇 개인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1만 개의 최대점들이 각각 가지는 식분값을 정리한 그래프는 이와 같습니다. 가로는 점의 값, 세로는 점의 개수로서 전체적인 형태가 종 모양인 정규분포적 성질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신라와 같이 0.7을 넘어서는 점의 개수를 살펴보면 만 개 중에 오직 148개뿐이었습니다. 즉 오른쪽 지도의 만 개의 점 중 0.7 이상인 것만 필터링해보면 이렇게 148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 나라 모집단의 평균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애초에 그 최대치가 0.51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혀진 이 1만 개의 최대점 역시
통계적으로 모집단의 성질을 닮아나와 0.5 근방의 값으로 최대점이 집중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최대점의 값을 기준으로만 확률을 따져봤을 때 초기 신라와 같이 0.7 이상의 고값을 가진 케이스는 만분의 148개, 즉 1.5%. 초기 신라의 식기록이 한 나라의 것에서 100개 왔을 확률이 그저 1.5%로 매우 낮다는 것을 가리키죠. 아직 최대점의 그 위치는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1.5%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확률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그 위치까지 고려해서 더 정확한 확률에 근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값을 기준으로 걸러낸 이 148개의 신라와 유사한 최대점들 중에서 이번엔 그 위치까지 초기 신라의 최대점과 유사하게 떨어진 것이 몇 개인지 세어보자는 것이죠. 그 판별의 기준으로 세운 것은 박창범 교수의 방법과 동일한 위도선을 이용한 방법을 쓰려 합니다. 초기 신라의 최대점의 위도는 32.4도입니다. 오른쪽 지도에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148개의 점들은 신라의 위도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다수가 분포하는 양상을 띠는데요. 이것은 점들의 밀집도를 표현한 이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발해만 유역에 집중돼 있던 모집단의 성질을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초기 신라 최대점의 위도는 미세하긴 하지만 점들이 밀집된 위도로부터 벗어나 남쪽으로 더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신라 수준 이상으로 남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모든 점들을 세보면 초기 신라의 위도처럼 남쪽에 치우쳐 나올 확률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확인된 점은 총 30개. 즉 이것은 값과 위치라는 요소를 모두 고려했을 때 초기 신라의 최대점과 같이 나온 경우는 최종적으로 만 개 중에 30개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0.3%. 바로 이것이 초기 신라의 일식이 한 나라의 것을 베꼈을 확률에 근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는 박창범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밝힌 0.24%라는 수치와 매우 근접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결론입니다. 초기 신라의 일식이 한 나라의 것을 베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1만 번의 그 베끼는 작업을 반복 시행한 결과 초기 신라와 유사하게 베껴진 케이스는 만분의 30, 즉 0.3%로 극히 낮은 수치이므로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신라 일식의 정체를 추적하는 데 있어 이 확률은 우선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다음 영상은 이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